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택관리사 회계원리를 담당하는 곽기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부 회계원리 처음 시작하시죠? 공부하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아직 처음부터 하는 걸로 해서 제가 아주 기초부터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험이 또 내년 7월달이죠, 그죠? 앞으로 1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앞으로 이제 강의는 기본 과정이 두 달 과정입니다. 뭐 두 달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시간상 그죠?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모두 8번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개월 하고 나서 이제 기본서 2개월 또 이제 한 번 더 기본서 이제 심화 과정을 거치고 남에는 이제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문제 풀이하고 또 이제 기출 문제 특강식으로 또 동형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먼저 그 회계원리 처음 하신다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할 거니까 자, 앞으로 잠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일단 이제 사업을 하시자 합니다, 그죠? 뭐 그 사업이라는 거는 기업도 좋고 뭐 조그만 구멍가게도 좋고 어떤 뭐 사업을 하시자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1월 1일 날 시작하죠, 그죠? 시작해서 12월 31일 이제 결산하겠죠. 그죠? 결산. 그럼 자, 우리가 결산한다 그러면 다 아십니다. 그죠? 결산은 목적이 뭐죠? 왜 결산할까요? 그 목적. 결산은 목적. 그죠? 예. 바로 그게 뭐죠? 예. 손익 계산이죠. 내가 얼마 벌었는지. 그죠? 내가 얼마 벌였는지 그 알아보는 거죠. 그죠? 손익 계산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 기초 자본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0만 원 시작했다. 1,000만 원 시작했는데 그 1년 후에 돈이 얼마 돼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 재산 상태를 하는 겁니다. 재산 상태.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회계에서는 이걸 재무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재산 상태, 재무 상태. 아셨죠? 예, 그러면은, 자, 이걸 한번 생각해보게. 이거 손익 계산 한번 봅시다. 예. 내가 만약에 물건을 사왔습니다. 사와서 팔았다. 그죠? 100원에 사왔다가 이 물건을 내가 150원에 팔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50원 남았죠?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다면 50원 남았습니다. 이 50원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수익, 이익, 어느 게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요거 이익이라 합니다. 그러면 수익 맞습니까? 수익하면 틀립니다. 우리 이제 수익과 이익은 일반 사회에서는 거의 뭐 혼동해서 쓰고 있죠. 그죠? 얼마 내가 벌었다, 그걸 이제 수익이 얼마 생겼다, 또는 이익이 얼마 생겼다, 이라 하는데, 회계학, 회계원리에서는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수익이라 합니다. 이걸 비용이라 하죠.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에 팔았다, 수익은 150원이고, 비용은 100원이고, 요거 차감한 잔액, 요걸 우리가 이익이라 합니다. 그럼 이익은 요거 뺑구고 수익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요 이익에다가 비용을 합한 거죠. 150원이니까.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시간부터는 수익과 이익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 회계에서는 수익은 전체 벌어들인 총 수익을 말하고 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차익을 뭐라 한다? 이익이라 한다 하는 걸 아시겠죠? 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손익 계산이라 하는 것은 그 벌어들인 돈 수익 있죠. 수익에서 지출한 돈, 요 비용을 차감한 금액 이걸 우리는 이익이라 합니다. 순수한 이익 이렇게. 이걸 우리는 손익 계산이라 한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익이라 한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이거 재산 상태라 그랬죠, 그죠? 재산 상태라 하는 것은 뭐냐? 자, 내가 1월 1일 날 현재, 1월 1일 현재, 그죠? 만약에 돈,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100원, 우리가 이렇게 막 100원 이렇게 붙여버리면 돈이 얼마 되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 되네요. 그죠? 억이다. 뭐 동그라미 너무 많으니까 제가 요 좀 생략할게요. 6개. 이걸 이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 우리가 앞으로 중요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요성. 금액이 크다, 적다 이렇게 표현할 때 중요성 이런 말 씁니다. 일단 우리가 제가 1억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 1억을 우리는 뭐라 표현할 겁니까? 자본 또는 뭐라 하죠? 자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1억이 자산이다. 그죠? 그럼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자본이라 이랍니다. 내가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1억을 우리가 자산이 1억이다 또는 자본이 1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시작 자본이. 그래서 이걸 기초자산, 기초자본이라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부채가 30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빌려온 돈. 그죠? 그러면은 이 자본은 변하죠. 얼마로? 그렇죠. 70원. 그럼 이 관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돈이 얼마란 말이죠? 그렇죠. 70원. 여기 내 돈. 자기 자본이라 합니다. 요거는 네 돈. 타인 자본. 요걸 합한 금액을 우리가 총 자산이라 합니다. 자산. 아시겠죠? 그죠? 자산은 100원. 이게 전체 우리 회사 운영 자금이 되는 거고 그 중에 빌려온 돈 30원 있고 내 돈 70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이라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산이라는 거는 전체 재산이다. 그죠? 부채는 빌려온 돈 빼고 난 걸 뭐라 한다? 자본. 그 어떤 분 이걸 혼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산 하면은 전부 내 돈이다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기업에 나중에 이제 우리 어떤 기업 재무 제표를 볼 겁니다. 보는데 그 회사 자산이 만약에 뭐 50억이고 부채가 40억이고 그럼 자본은 10억이면은 그 회사의 자기 돈은 얼마란 말이죠? 10억이란 말입니다. 그죠? 왜? 부채를 빼, 부채는 자기 돈 아니잖아. 그 밑에 자본만 이 회사 자기 재산이라 하는 거지. 만약에 그 회사 자산이 그죠? 1000원이고 뭐 1000만에 1000원이고 부채가 1300원이면은 부채도 많아 버리잖아. 그죠? 예, 이런 게도 있겠죠. 그죠? 자산보다. 아무튼 이때 우리 이 자산은 그 회사 전체 운영 자금이고 요게 빚 빌려온 돈이고 요게 자기 돈입니다. 그 회사 순수한. 그래서 요걸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걸 다시 우리 왜냐하면 회계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자산이라 하는 것은 그죠? 그 기업의 총 자본이다. 그죠? 총 자본. 총 자본이다 또는 이걸 총 자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전체 돈이죠. 그죠? 예. 그럼 이 자산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타인 돈, 부채에다가 자기 돈, 이걸 합한 거다,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산이라는 거는 이 부채와 자기 돈을 합한 거다, 그죠? 이걸 우리는 이런 등식 하나 설립한다. 이 등식을 우리 앞으로 예, 재무상태표 등식이라 합니다. 제가 BS라면은 재무상태표라 그랬습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이라 한다. 아시죠? 예, 다시 또 이 교재 제가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산이다. 그럼 두 번째 부채는 뭐냐? 부채라는 거는 빌려온 돈이죠. 그죠? 빚을 말한다. 즉 타인 자본이다. 다른 사람 돈이죠. 그죠? 내 돈이 아니고 예, 이걸 우리 타인 자본이다. 채권자 지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타인 자본 또는 채권자, 내한테 돈 받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목, 지부이라는 목을 말하죠. 그죠? 몫이다. 이런. 부채. 그럼 세 번째, 자본. 이 자본은 이제 순수한 내 돈이죠. 그죠? 내 돈. 즉 말해서 자본이라는 건 이제 이건 그죠? 순자본이라 합니다.
순수한 자본에게 순자본 또는 순자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순수한 자산. 요걸 우리는 타인 자본이 아니고 누구 자본? 자기 자본이죠. 이게 자기 자본. 요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소유주 지분이다 이렇게. 이 같은 말입니다. 예. 처음에 조금 그죠? 우리가 약간 용어가 약간 생소하죠, 그죠? 그렇지만은 몇 번 읽어보세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자주 나올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산은 총자본이라 하기도 하고 총자산이다, 그죠? 부채는 빚이고 타인자본이고 채권자 지분이다. 우리 책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채권자 지분, 타인자본 나오면 이거 부채를 말하는구나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죠? 뭐 소유주 지분이다, 자기 자본을 하면 이거 자본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자본이라는 거는 그죠? 자본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를 뺀 이 차이를 뭐라 한다? 예, 자본이라 이랍니다.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하죠, 그죠? 이걸 우리는 자본 등식이라 이랍니다. 자본 구하는 식이죠, 그죠? 자본 등식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본 등식, 이렇게.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이다, 그죠? 그럼 이제 네 번째는 수익. 수익이라는 건 뭐냐? 기업의 수익은 총수익을 말한다, 그죠? 벌어들인 돈, 이거는 총수익.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 벌어들인 총금액을 수익이라 이랍니다. 아셨죠? 그럼 다섯 번째, 비용이 뭐냐? 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말로, 그죠? 총비용. 같은 말입니다. 요, 우리가 총비용이다. 총비용은 뭐죠? 지출한 돈이죠. 지출한 돈. 벌어들이죠. 지출한 돈. 비용이다. 그럼 수익에서 이 비용을 뺀 차액. 이걸 뭐라 할까요? 이익이라 이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순수한 이익이죠. 순이익. 이거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다. 뭐 이래. 금년에 이익이 생겼다. 그죠? 단기 순이익. 이걸 말하죠. 그죠? 순이익이다. 그 여기서 이제 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죠. 그러니까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뭐라 한다? 이거 우리가 순수한 이익이다. 그죠? 순이익이라 합니다. 그리고 요 이익을 구하는 식이 있는데, 기말 자본에서, 기말의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차감한 금액. 이것도 뭐가 되느냐? 순이익이다. 이건 같아집니다, 항상. 그래서 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건 순이익이다, 그죠? 또는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순이익이 나오죠,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느냐? 이걸 우리가 손익법. 또 다른 말로 거래 적금법이라 하기도 하고, 기말 자본에서 규정을 뺐다, 그죠? 이걸 우리가 재산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재산법. 예. 이런 등식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알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용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이죠. 그죠? 그래서 자, 이리 오세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다, 그죠? 재무상태표라 그랬죠. 요 재무상태표에는 뭐죠? 바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나오죠. 그죠? 요게 관계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 된다, 그죠? 그렇죠? 재무상태. 요 재무상태라는 거는 재산의 상태 아시겠죠? 자산의 얼마, 부채가 얼마, 자본이 얼마다 알아보는 거. 손익계산이라는 거는 수익, 벌어들인 돈이 얼마, 지출한 돈이 얼마, 순수한 이익이 얼마다, 그죠? 예.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목이 뭡니까? 회계원리죠, 그죠? 회계원리는 요거 알아보는 것이 회계원리입니다. 예. 회계원리, 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다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이다. 아시겠죠? 그죠? 요게 우리가 회계 원리. 요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원가 회계, 원가. 원가 계산하는 거는 요거 우리가 만들었을 때 여기 원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 요거 하나 만드는데 재료비가 얼마 들어갔고 인건비 즉 농업비가 얼마 들어갔고 기타 비용 얼마 들어갔고 합계하면 되죠. 그죠? 그럼 요걸 우리가 원가 계산이라 하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회계 원리가 요걸 이제 재무 회계다 하기도 하고 요걸 끝나고 나면은 이제 원가 회계를 하게 됩니다. 원가 회계. 요래 해서 우리 시험 범위가 이게 다입니다. 요거는 이제 별개죠. 그죠? 원가 회계는 별개인데 아무튼 여기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거 알아보는 것이 회계 원리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자산이라는 거는 기업의 우리가 재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작대기 그러면 재산이잖아. 그죠?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재산을 우리가 자산이라 하는데 그러면 기업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표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현금, 예금, 뭐 주식, 또 상품, 건물, 뭐 토지 이 자산이죠, 그죠? 또 물건을 팔고 돈 안 받았다 외상 매출금 받을 권리가 생긴 거, 돈 빌려 준 거 대여금 이것도 자산이라 합니다. 자산. 그럼 부채는 뭘까요? 빌려온 돈이죠, 그죠? 은행에서 빌려왔다 차입금, 그죠? 아니 돈 안 줬다 미지급금 또는 물건 사겄다 외상 매입금 이런 우리가 부채라 하는 겁니다. 부채. 수익이라는 것은 벌어들인 돈이죠. 집을 내가 빌려줬다 임대료 받았다 물건을 팔았다 매출이 임대료 받아서 막 임대료 수수료 받아서 막 수수료 비용하면은 잡비, 뭐 소모품비, 광고료 등등 이런 항목들 하나하나 계정 과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해 보는 것이 회계 원리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험에 대비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서 거의 50%가 출제됩니다. 50% 자산에서 이 원가 회계에서 20% 나머지 이 부분에서 30%가 출제가 됩니다. 시험에. 요거는 항상 50% 아시겠죠? 적어도 50%입니다. 자산 부분에서 50% 여기에서 보통 30% 제가 그냥 기본 잡았으면 이게 50% 이상입니다. 요게 30% 여기에서 시험에 20%가 출제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20%면은 8문제죠. 그죠? 모두 40문제 출제되니까 우리 시험은 총 40문제입니다. 40문제. 예, 40문제 나오는데 그러면은 회계는 요게 계산 문제가 나오죠. 그죠? 시험에 계산 문제와 이론 문제가 나오는데 이 평균 그동안 이제 시험에 출제됐던 부분을 보면은 요 중에 한 60%, 여기 한 40%. 즉 말해서 요게 한 24문제. 여기서 16문제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최근에 좀 굉장히 좀 바뀌었습니다. 2018년도는 여기 어떻게 나왔나 이러면은 여기에서 70%가 나왔어요. 이론에서 30%. 아, 75%죠. 이론에서 25%. 이렇게. 그러면은 75%면은 40문제에 75%면 30문제죠. 그죠? 30문제가 계산 문제고 10문제가 이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있죠, 그죠? 2019년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의 2018년도와 19년도 연속 2년 동안에 계산 부분에서 75%, 30문제 나왔습니다. 그 이론 부분에서 10문제 나왔고. 아시겠죠? 그 과거는 여기서 한 60%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계산 문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계산 문제 하면 이거 계산 문제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쪽이 더 어렵죠. 조금 이제 기본이 좀 되고 나면은 계산 문제는 딱 풀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 계산 문제를 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더 하는 겁니다. 더 하고 빼고 가끔 가다가 뭐 한 개
200원짜리 30개 팔았다 이런 식으로 곱하기 해야 되잖아. 그죠? 강화도 또 나누기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외에 없습니다. 우리 뭐 계산 문제라면 수학에, 그죠? 뭐 인수분의 계산 또는 뭐 미분 적분, 뭐 인티그랄, 그죠? 미적분 계산하고 뭐 이런 시그마 계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단순 사칙입니다. 사칙.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주로 이겁니다. 많은 게 더하고 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암산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계산기를 하면 됩니다. 그 계산기를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폰에 있는 계산기는 안 됩니다. 휴대폰은 못 가져갑니다. 예, 일반 계산기 한 손바닥만한 게 있죠. 그죠? 요 정도 크기 너무 큰 것도 좀 그렇고 요 정도 크기 미리 이제 준비를 하나 하셔서 시중에 가면 한 5천 원 살 겁니다. 하나 하셔서 항상 중간중간에 공부하시면서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걸 빨리 좀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건 연습 평소에 하시면 되죠. 그죠? 주로 이겁니다. 더하고 빼고 예, 가끔 곱하고 나누는 게 나옵니다. 이거 사칙 계산이니까 원리만 알면은 예, 계산 문제는 오히려 간단하다 하는 거 아시고 뭐 시험은 요 정도 요렇게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제 여기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나 시작합니다. 그죠? 뭐 장사를 하나 시작했는데 요 100원 뭐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럼 100원이라 할게요. 자산은 100원, 부채는 30원, 자본은 70원입니다. 근데 1년이 지났다. 그죠?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1년 후에 이 자산이 얼마 되었느냐 보니까 이 자산이 200원 돼 있더라. 자산이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런데 부채는 얼마냐 보니까 부채가 90원이더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자본 얼마가 될까요? 110원 되겠죠. 예. 그럼 지금 자산은 100원이 늘어났죠. 그 대신에 부채가 60원 늘어나고 빚이 60원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내 돈이 얼마 증가했습니까? 40원 증가했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 이익이라 이랍니다. 이익. 그래서 요 자본에서 요 자본 뺀 차이를 우리가 이익이라 합니다. 이익.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1년 동안에 이런 우리가 자산 부채를 가지고 이 자산을 가지고 그죠? 기업을 했죠.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보니까 그죠? 요 벌어들인 돈이 120원이더라. 그죠? 벌어들인 돈이 120원이더라. 그러면은 지출한 돈이 얼마냐 알아보니까 80원이 나갔더라. 80원 사와서 120원에 팔았다. 그러면 결국 이익이 얼마 생겼습니까? 40원 생겼죠. 자, 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 차익이 이익입니다. 그죠? 이익. 우리가 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고, 이 기말 자본에서 이 자본을 뺀 차익이 이익이다. 그죠? 이게 항상 같아집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이 자본을 우리가 앞으로 처음 시작이죠. 그죠? 기초를 합니다.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아셨죠? 그럼 1년 후다. 그죠? 이건 뭐라 할까요? 그렇죠. 기말. 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이라 한다.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나와 이거 수익을 또 뭐라 하고, 총수익이다. 이거는 총비용이고, 이거는 뭐라 할까요? 그렇죠. 순수한 이익이다. 이랍니다. 그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기초 자산 마이너스 기초 부채는 기초 자본. 기말 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는 기말 자본. 총 수익 마이너스 총 비용은 순이익입니다. 그죠? 또 하나 있습니다.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도 순이익. 같다. 총 수익 마이너스 총 비용은 순이익이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도 순이익이다. 아셨죠? 그죠? 요 흐름. 그럼 이제 우리 이걸 가지고 작성하죠.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하는데 바로 결산보고서입니다. 요걸 가지고 작성하는 표를 결산보고서를 합니다. 그 결산보고서를 우리는 뭐라느냐? 자산부채 자본을 가지고 작성하는 요걸 재무상태라 그랬죠. 재무상태표라 이랍니다. 수익, 비용, 이익을 나타내면 뭐라 한다? 손익계산서라 이랍니다. 예, 그래서 그럼 우리가 방금 재무상태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그죠? 대차대조표. 여기에는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겁니다. 대차대조표는. 그럼 이거는 뭐냐?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표인데, 이 대차대조표를 우리가 다른 말로 재무상태표라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대차대조표라는 것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라 하고 국제회계 기준, 국제회계 기준이라 합니다. 요 국제회계 기준인데 요 우리 앞으로 IFRS라 할 겁니다. 예, 일단 책에 있으니까 뭐 아직까지는 그죠. 예, 그냥 간단히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요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기업의 기준은 요거는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은 기업의 기준이고 국제의 기준은 상장법인은 국제 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요 상장법인은 원칙이 이제 2011년도부터입니다. 국제의 기준이고 비상장법인은 기업의 기준인데 기업의 기준에서는 요래 표현하고 국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시험은 모두 국제회계 기준에 따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시고 만약에 이제 뭐 아파트 그죠? 관리 사무소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럼 아파트는 상장입니까? 비상장입니까? 당연히 뭐죠? 비상장이잖아요. 아파트에 가면 이것 씁니다. 대차대조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국제 기준이 의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아시고 내용은 같으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요 말 쓸 겁니다. 재무상태표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요 말이 요 같다. 예,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거 우리 앞으로 바란스 시트에서 BS로 표현할 겁니다. 손익계산서는 PL, Profit and Loss입니다. 그리고 요 손익계산서도 물론 나중에 가면 포괄 손익계산서를 하기도 합니다. 포괄.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재무상태표를 뭐라 한다? BS. 손익계산서는 PL로 표시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작성한 표를 우리는 재무상태표다. 요거는 손익계산서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기초 재무상태표. 요거는 기말 재무상태표. 요거는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겁니다. 이게 기업의 결산 보고서죠. 그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의 결산 보고서입니다. 물론 요거 외에 또 있죠. 그죠?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추석을 포함한다. 그거 돼 있죠. 뭐로 금년에 시험에 나왔었죠. 재무상태표가 아닌 거 찾아봐라. 세무조정계산서 그건 아니죠.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죠. 이게 결산보고서를 하는 겁니다. 재무제표 바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추석을 포함한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예, 일단은 요거다 그죠. 그러면은 요 기초 재무상태표, 기말의 재무상태표, 요게 손익계산서죠. 그죠. 요걸 작성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게 손익계산서고 요게 재무상태표입니다. 그죠? 요게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020년이 된다면 요게 뭐가 될까요?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산 되겠지. 2020년 넘어가면.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생기죠. 그죠? 수익 얼마, 비용 얼마, 순이익 얼마. 그래서 이거는 잔액에서만 계속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산 부채 자본을 실질 계정이다, 실제 계정이라 하기도 하고 수입 비용 이건 다음에 안 넘어가죠. 그죠? 그 1년간 생기는 계정이니까 임시 계정이다 또는 명목 계정이라 하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우리 앞으로 공부할 부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 그럼 결과적으로 자, 다시 보세요. 우리 앞으로 공부할 이겁니다.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인데 이 자산과 부채 뺀 게 이거잖아요. 요거 뺀 게 이거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3번에 있는 자본이나 6번의 이익은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나온 거지 파생된 거지. 그죠?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이거니까 그죠?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잠깐 하시면 돼요. 공부는 약간 이 자본에 대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요거 뺀기 요거다. 그럼 결과적으로 좁혀버리면 네 개밖에 없잖아. 자산과 부채와 수익과 비용. 그렇죠?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다. 왜? 자본이라는 거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이번 시험 문제가 요거 나왔습니다. 자산, 부채 뺀 거. 그죠? 그 소유, 말하면 잔여 지분, 나머지 이거, 자본을, 이거 묻는 말이 나왔었죠. 자본 요게 대해서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요거다. 문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설명되는 것 중에서도 시험 문제 벌써 몇 문제 나왔었죠. 그죠? 수위에서 비용 뺀 게 이익이다. 그죠? 우리 공부할 건 결과적으로 핵심은 자산과 부채, 또 뭐죠? 수익과 비용이다. 그렇죠? 자, 이제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앞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흐름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내가 영업을 시작했는데, 그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 지출한 돈 하고 나니까 이게 기말이 재무 상태보다, 그죠? 자, 보세요. 기초에 70원 있었잖아, 내 돈. 70원 있었는데, 내가 120원 벌어들였습니다. 들어왔죠?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더 해야죠. 그럼 자, 70원에서 120원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190원이죠. 70원에서 벌어들인 돈 120원 더하면 190원 맞죠? 그런데 요 나간 게 80원 있다고 그죠? 자, 190원에서 80원 빼면 얼마죠? 110원이죠. 그게 이거잖아. 그죠? 요 자본에서 벌어들인 돈 더하고 요거 빼고 나니까 요거 나오잖아. 아시겠죠? 흐름이 이렇습니다. 요거 원리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만약에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래 주어, 이건 안 주어졌다, 그죠? 이건 안 주어지고, 이렇게. 요것만 주어졌습니다.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구할 수 있겠습니까? 기초부채. 네.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자, 보세요. 여기서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수위에서 비용 얼마? 그렇죠? 40원. 이것도 구할 수 있겠네. 자산 마이너스 부채하니까 110원. 이 금액은 바로 못 구하죠. 이걸 알아와야 됩니다. 그죠?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식을 하나 알고 있죠. 자, 이게 뭐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이익이다. 110원 마이너스 얼마를 빼니까 40원 나왔다. 요거 얼마? 70원. 요게 70원이면은 요거 답이 얼마? 30원 답이죠. 이게 답이 30원 된다. 그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거의 매년 시험에. 물론 금년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모양이.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살짝 제가 변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원리 이제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그죠? 내가 만약 이런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그 기중에 3월 달이나 5월 달이나 뭐 9월 달에 돈이 더 필요하다, 그죠? 추가 출자할 수 있겠죠? 추가 출자. 그리고 또 다른 데 또 쓸 돈이 있어 필요해서 돈을 또 찾기도 합니다, 그죠? 추가 출자했다. 우리가 추가 출자하면은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그죠? 그걸 뭐라 한다? 증자라이랍니다. 증자. 자본금 증가, 요거는 더 해야 되겠죠? 그 자본금을 감소시켰습니다. 그걸 뭐라 한다? 감자라이라면 빼야 되겠죠? 그 정자 초과 출자한 거는 더하고 감자는 뺀다. 아셨죠? 그러면은 자 문제에서만 이래 주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정자가 30원 있었고 감자가 20원 있었다. 정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더하고 이건 뭐죠? 뺀다 그랬죠. 자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기초 자본 부채 구해 보세요. 이 나왔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에서는 수익에서 비용 빼면 되겠죠. 얼마? 40원입니다. 그죠? 예. 그럼 이 자산, 기말 자산에서 부채 빼면 되죠. 얼마? 110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 정자와 감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110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40원 나왔더래요. 70원 됐죠. 그죠? 정자, 감자 있죠. 그죠? 그럼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걸 하면 됩니다. 이 기말 자본에서 이것만 빼면 안 되고 여기에서 정자 감자를 이 합한 금액을 요걸 몽땅 물어본다. 기수 자본을 본다. 아시겠죠? 동그라미. 그러면은 110원에서 요 동그라미를 빼니까 40원 나왔더라. 110원에서 요 동그라미를 빼니까 40원이다. 동그라미가 얼마가 될까요? 70원이죠. 그죠? 그럼 요게 동그라미가 70원이면 이거 금액 구할 수 있겠죠? 얼마에서 요게 플러스 10원이죠. 얼마에서 10원을 더하니까 70원 나왔다. 요건 얼마? 60원. 60원에서 10원 넘 70원 나오죠. 요게 60원이면 요 답 얼마? 40원. 정답. 40원이 답입니다. 그럼 요 정자와 감자까지만 하면은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다. 거의 더 이상 끝이죠. 그죠? 정자는 어떻게 하고 더하고 감자는 뺀다. 요게 주어지면은 항상 요 전체 동그라미를 물어본다. 계좌를 본다. 그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0원에다가 기말 자본 110원에서 요 전체 동그라미를 빼니까 40원 나왔죠? 110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40원, 여기 얼마? 70원. 아시겠죠? 요 70원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에서 10원을 더하니까 30원, 20원 빼면 되니까 10원이잖아. 그죠? 얼마에서 10원 더하니까 70원이더라. 요거는 60원. 요게 60원 나왔다면 요거 답은 얼마? 40원. 정답. 요런 모양 문제. 이따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흐름은 아시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회계 원리의 기본은 이겁니다. 자산, 부채, 자본 가지고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결산의 목적이 뭐냐? 목적은 손익 계산과 또 하나 재무 상태 파악이다. 그죠? 그 손익 계산하는 거는 수익에서 비용 뺀 거. 이익이고 재무상태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한다. 자산에서 부채 뺀 게 뭐다? 자본이다. 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또는 다른 말로 자산만의 부채는 자본이다. 그죠?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 빼고 나면 이익이 되죠. 그죠? 이 흐름 관계 아시겠고 그걸 우리가 앞으로 하는 게 뭐다? 우리 시험은 이거다. 국제의 기준이다 하는 거 아시고 이 약자로 IFRS라는 앞에 이제 K를 붙이는데 K 하는 건 코리아, 우리나라, 한국을 말합니다. IFRS, 국제의 기준이다 하는 거 아시고 우리 요거 재무상태표로 나타낸다. 대서표라는 거는 기업의 기준이다. 그죠? 그냥 우리 시험은 요거 나오니까 앞으로 요래 표현을 할 겁니다. 재무상태표는 BS, 손익계산서는 PL. 아시겠죠? 자, 요거는 기초 재무상태표, 요거는 기말 재무상태표, 요거는 손익계산서. 그럼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흐름을 아시고 다시 이제 자산 부채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강론에 또 들어갈 겁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